왔다 왔어. 오늘은 단장 탈경을 왔다가 왔습니다. 먼저 당장 탈경계 3경이죠. 상선함을 보였겠습니다. 이 단장 탈경은 월악산 동북쪽에서 이 기슭에서 쭉 흘러내온 물이 이 남한강과 합류하면서 이렇게 바위와 아름다운 철경을 이룬 것입니다. 상선함은 이 단장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고 중선암하고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 수만장의 청단 계속 철경 선조 때 수암 근성아씨가 상선암이라고 명명하였다고 합니다.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엄청납니다. 이거 제가 겨울에 갔는데 이렇게 많은데 여름에는 어떻겠습니까? 얼음이 얼어 있을 때 제가 갔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물이 콸콸콸콸 그냥 지금 한여름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네 쏟아져. 이렇게 엄청난 물이 어디서 납니까? 바로 충주 때 소백산 남한강 단장은 이렇게 산과 물과 바위가 동굴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절경들이 절개합니다. 정말 아름답습니다. 이 물을 보고 이 돌을 보고 이 바위를 보고 그냥 시가 그대로 나오네. 그대로 나와. 저 바위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. 누가 놔놨냐? 자연이 해놓은 겁니다. 사람이 저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? 지금 여러분은 단장 8경 중 3경인 상선암을 보시고 계십니다. 단장 8경 절개체를 다 보고 그리고 펴보겠습니다. 오늘 왔다와 함께 상선암 단장 8경 3경을 구경하셨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